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오늘은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죠. 2023년부터 롯데에서 뛰게 될 10명의 선수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상당히 뜻깊은 하루였는데, 이런 날 이상한 경기를 하면 신인들이 실망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좋은 경기를 하면서 신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롯데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런 롯데는 1회 말 이대호가 2사 이후 2루타로 출루했고, 이후 전준우의 안타에 빠른 발로 홈을 밟는데 성공하며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대호는 정말 빨랐습니다. 하지만 직후의 2회 초 선두타자 2루타 이후 송성문에게 적시타를 맞아 동점을 내주고 말았고, 바로 다음해인 3회 초에는 2사 이후에 김홍빈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역전까지 허용하고 말았던 이인복이었는데요.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이인복 선수가 정말 좌타자한테 약하구나, 이인복이 더 롱런을 하려면 이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겠구나 였습니다. 부상의 여파가 있었겠지만 그렇다 해도 연속으로 좌타가 깔리니 연타를 맞으면서 곧바로 역전까지 내주고 말았던 게 너무나도 아쉬웠던 이인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전을 내주긴 했지만 이어진 4회 말 롯데는 1사 2루에서 한동희 1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후 지시환의 땅볼에 유격수의 실책이 나오면서 다시 재역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대의 실책이라는 운이 따르긴 했으나 올 시즌부터 돋보이고 있는 한동희의 클러치 능력이 훌륭했고, 이후 주자로서도 최선을 다해 홈으로 쇄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재역전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리드를 찾을 롯데였는데 5회 이인복이 또 한번 안타 두 개를 맞으며 1사 1루로의 위기를 만들었고, 결국 마운드를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좌타 상대 약점이라는 과제를 받은 이인복의 오늘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김유영이 올라와 위기를 추가 실점 없이 막아내며 이 리드를 지켜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6회는 서준원이 올라와 3타자로 이닝을 마감지어줬고, 7회에는 김도규가 올라와 2사 이후 2안타를 맞았지만 결국 실점 없이 2K로 이닝을 틀어막으며 리드를 지켜줬습니다. 이후 8회 연속으로 4안타가 나오며 롯데가 드디어 리드를 벌릴 기회를 잡나 했는데 어이없는 주루사가 터져나오며 결국 득점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이 한 점의 리드가 상당히 불안했었기에 추가 득점이 절실했었는데 그렇기에 더욱 아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점 차의 리드 속에서 구승민은 저번 주와는 다르게 2K 퍼펙트로 깔끔하게 이닝을 지어줬고, 이어진 8회 말에 드디어 정훈의 희생플라이로 추가점을 만들어내며 점수차를 2점 차로 벌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리드를 가진 롯데는 김원중을 내세워 9회 역시 완벽하게 막아내며 오늘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초반부터 역전에 재역전을 거친 접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실책으로 롯데가 리드를 잡아왔고, 중반부터는 점수가 나지 않으며 한 점 차에 살얼음판 승부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이 경기에서 롯데의 불펜이 지난주와는 다른 완벽한 모습에 릴레이를 해주면서 오늘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MVP는 무려 4.2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불펜 전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멤버 중에 최준영이 없었고 시즌 초반 필승조로 생각치 않았던 3명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내년에 대한 기대 역시 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불펜 릴레이로 롯데는 키움에게 제대로 된 고춧가루를 선물했네요. 우리의 가을역으로 많이 멀어졌지만 이렇게 상위 팀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재미로 상당히 즐거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롯데가 또 어떻게 고춧가루를 뿌려낼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은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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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